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세요. 네, 서로 인사하시고. 네. 네. 오늘은 영재당님 결혼 44주년 기념일이래요. 축하합니다. 내일 점심 쏜대요. 네, 원래 우리가 싸줘야 되는데. 정말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엄청난 내공이 시다. 영원히 철들지 않는 큰애기님을 44년이나 모시고 살았으니 대단한 내공이세요. 오늘 공부는 어제 거 심리적 그거 잠깐 하고 갈게요. 사이클링 몸 이렇게 양 이렇게 요건 질병 양적인 게 불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건강한 사이클 요 질병은 요렇게 심리적 스트레스 요렇게 이건 다 양적이고 불적인 행위예요. 요거는 생리적 스트레스 요렇게 요거는 몸의 사이클이고 요거는 마음의 사이클 요렇게만 정리할게요. 어제 배운 걸 요렇게 요 심리적 스트레스는 몸의 시스템을 말하고 시스템 요 아니 잘못 말했어요. 밑으로 내릴게요. 요게 생리적인 줄 알아요. 요게 시스템이고 몸의 사이클 먹고 자고 하는 것 뭐 배설 행위도 생리적인 거니까 요게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심리적인 거는 억압과 욕구 같은 거 이 욕구는 너무 많이 가르쳐줬어요. 인간의 3대 욕구 3대 욕구 요게 네, 인정의 욕구, 예, 1번, 2번, 안정의 욕구, 안전이 아닙니다. 안정의 욕구, 이렇게 할게요. 3번이 지배의 욕구, 욕구. 요게 합쳐져서 뭘 생산하냐면, 수면욕, 성욕, 요렇게. 그 다음에 식욕,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양산된다라는 거 요렇게 체화용으로 작용으로 그래서 요렇게 지배를 받는데 요 질병의 사이클은 몸의 시스템과 억압과 욕구 요런 거 요런 거를 잘 정리해 주면 되는데 전체 툴에서 공부 잘하는 법을 조금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2002년 월드컵 할 때 있죠 무윤리. 그때 구호가 불고난 막 구호가 뭐였어요? 짝짝짝짝짝 해서 대한민국 이러죠? 그때 치우천왕 불고난 막 그 희장이 치우천왕이거든. 치우천왕 대한민국 할 때 흥이 나잖아요. 흥 이게 기뻘흥자거든. 기흥정 이거 유라님이 좋아할 텐데 이런 거 유라님은 아주 논리 정연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 어디 가면 항상 이 자리였는데. 반비치가 저 계시네. 요 기는 촉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촉을 내가 맨날 느낄 촉자라고 하는데 닿을 촉자거든. 닿을 촉자. 원래는 닿을 촉자 요거. 내가 뭐 요 맞나? 닿을 촉자 하도 아무나 안 적으니까 이거 맞을 거야. 이 맞죠? 닿을 촉자. 사장님. 네. 뭐 우리 선하장님은 거의 한학자 일본어 전문가시니까 요렇게 맞을 거예요. 저는 한문을 잘 안 적어요. 하도 전화를 많이 주시고 요거 할 때 벌레 충자 잘못된 이런 전화가 많이 와서 논란거리가 돼요. 요 기는 여러분 기 알죠? 기 기 기운 기자 요 기가 닿을 촉자 느낄 촉자 제가 느낄 촉자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촉이 발달해야만 기파가 무한대로 진화할 수 있거든. 느낄 촉자. 그러니까 아주 촉감과 육진육근이 요것이 기감이 살아있어야 되거든. 촉. 이 흥은 뭐냐면 락이에요. 락. 이거는 내가 잘 기억할란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적더라? 아마 요렇게 적을까? 이게 맞는가? 기불릉자. 맞습니까? 요렇게 적는 거 맞을 거야. 잘 못 적어요. 아무. 이게 락하고 갈 기뿔릉자거든. 요게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공부가 가장 빨리. 요거는 그냥 쌀 점자예요. 쌀 점자. 요거. 요거. 요거.
그래서 요거는 신에 다 있고, 요 정신 차려라 그러잖아요. 흥은 대한민국 할 때 왜 여러분들한테 흥을 보여주냐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신나는 거 있죠. 라, 즐거울 라, 이거 기쁠 흥자 이런 거 신나게, 그 다음에 기가 촉이 아주 발달한 상태에서 정신이 통일돼 버리면 가장 좋다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발달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신과 영은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령영자잖아요. 요 영이 아주 밝아서 정신이 아주 밝은 존재이든지, 아니면 공부할 때 아주 기쁘게 흥을 잘 신명나게 논다 이러잖아요. 신이 밝아서 신명나게 흥을 타고 가든지, 대한민국 하듯이 그거를 짝짝짝짝 대한민국 이렇게 넣을 수는 없잖아요. 짝짝짝짝짝짝 대한민국 그죠? 이렇게 흥이 나고 기흥정, 요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초교를 타고 나면 공부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요거 지우고 또 오늘 공부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요거는 아까 마음에 그 상념체 덩어리인 심리적 스트레스, 몸의 시스템 사이클인 생리적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거든. 오늘은 설계도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제목을 설계도. 원래는 신의 설계도, 신의 뇌를 찾아라, 이게 명제고 제목인데, 그냥 이렇게 소제목을 설계도, 이렇게 신이 들어가면 이 키워드는 조금 약간 좀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아주 가볍게 그냥 마음의 설계도, 정신의 설계도 뭐 이렇게 할게요. 요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숨은 설계도를 찾는데, 설계도는 여러분이 공부할 때 뇌회로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뇌회로, 그 다음에 뇌코드, 요거를 알고 있으면 공부할 때 유리하다는 거죠. 요 뇌코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적인 네 가지 코드를 말씀드리는 거고, 요 뇌회로는 아주 아까 기운을 촉을 느낄 촉자로 타고 들어가든, 흥이 나서 신명나게 공부해서 타고 들어가든, 이 타고 들어간다는 표현은 사람이 제로점까지 침잠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공과의 격차를 없애서. 이게 대도거든. 침잠. 침잠. 그 앙금이 깔아앉는 거 있잖아요. 무겁게. 침잠해서 심에 깊숙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 그걸 심연이라고 하거든. 심연. 그럴 연자서. 요 두 개가 있는데, 뇌회로는 유튜브에서 많이 했지만, 여러분의 인당의 진동수가 요 인식 대상인 현상계하고 맞아떨어지면 미시 입자가 보입니다. 가장장, 쿼크, 클리온, 미시 이런 것처럼. 그 미시 입자가 고유의 무늬를 갖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인당을 통해서 보일 수 있다는 것. 그게 고유의 모양과 무늬. 이게 뇌회로입니다. 신부님 뇌회로는 제가 신의 뇌를 찾아라에 그 뇌코드, 뇌회로 알기에 그걸 삽입해놨어요. 원본 그대로. 그냥 요 연습장에 적어 놓은 건데, 요 금월당님 것도 삽입할 거고, 여러분들 체험한 거, 아까 무유님도 저한테 주시고 했는데, 언제든지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올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원본 그대로 좀 조잡해도 꾸미지 않고. 요거는, 설계도는 뇌 설계도입니다. 뇌 설계도.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때까지 기존의 학계나 기존의 도판에서는 잔의 운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이런 건 식상하잖아요. 하도 21세기는 뇌가 키워드거든. 화두고. 요거를 알고 경영하는 자가 큰 도인이 된다 그랬거든. 이게 비결서 3일 신고에 나와요. 자승구자 강제인에 대해서. 요거에서 한번 살펴보는데, 뇌 설계도를, 요것이 저는 요렇게 적습니다. 사고의 영역, 요렇게. 요게 추리 영역입니다. 이거 조금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요게 좌뇌라는 거죠. 요렇게 좌뇌, 요렇게 사고의 영역. 또 하나는 운해인데, 요거는 사고의 영역 반대 개념, 사회적인 영역이에요. 요거는 요게 뇌의 영역입니다. 뇌. 운의 역할인데, 요 사회적 영역은
직관의 영역이라 그래요. 직관의 영역. 요 직관은 반드시 요 사고는 논리 합리적인 거 이런 거.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사고의 영역이니까. 요 직관은 전혀 달라요. 이 직관의 영역은 신과 영과 혼의 세계입니다. 이 직관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모르고 있는 일체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영역과 사고의 영역으로 오늘 나눌 건데, 요건 여러분들이 조금 받아들이는 데는 약간의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자, 요래서 요걸 요로 끌고 가볼게요. 요걸 없애고. 더 쉽게 표현합니다. 요 잔해, 즉, 사고 영역이라고 해볼게요. 요 영역은 한문으로 앉았습니다. 그냥 지수화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사고는. 지수화풍. 사대라고 하죠. 절집에서는. 그냥 이거 한문 이렇게 해서 그냥. 요 사대. 요 사대라고 하는데, 요 잔해고 운해는, 이거는 사고 직관 영역이에요. 이 직관의 영역은, 요 4대의 영향을 받으면 금방 적은 것처럼 신과 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요 영향력 안에 놓인다는 겁니다. 지수화풍에 사고가 놓이면 좌뇌가 운에는 신과 영의 철저하게 그 영향력 안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의 영역은 여러분이 스크린을 통해서 실상을 체험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데 요 지울게요. 장소가 없어. 다 지울게요. 다 적었죠? 좀 다 지울게요. 오늘은 좀 양이 많아서 한번 쭉쭉 달려볼게요. 한 자씩 읽어가면서, 요건 내 다음 책에 신의 뇌를 찾아라는 말인데, 파란 거로 좀 적어드릴게요. 몇 장만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도움 되니까, 개념 정리하는데. 설계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예정인데 하나는 사고의 영역으로 다가가고 자네 또 하나는 직관의 영역으로 다가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먼저 사고의 영역인 추상적인 영역이긴 하나 사고가 자네가 끝없는 진화를 통한 의식의 체계를 비교적 잘 갖춰온 편이다. 왜냐하면 지수화풍은 4대가 모이면 우리 몸이 되잖아요. 그죠? 이 몸에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영의 존재를 제5원소를 합치라 그랬거든. 신, 영 똑같은 말이에요. 에테르 뭐 똑같은 말인데 따라서 사고의 순환은 질적인 면에서 아주 지능적인 체계를 갖춘 추리의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 창작으로 이렇게 단어를 막 쓰잖아요. 저는 시인도 되기 때문에 변두리에 물론 등단을 한 겨우 시인이지만 저는 풍자 문학이라고 그게 변두리에 겨우 등단한 그래서 시어를 좀 많이 섞어서 이 언어가 굉장히 독특한 언어가 많아요. 추리의 영역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낮춘 말로 다음은 직관의 영역인 사회적 사고의 영역이다. 그것은 아래의 표를 보고 다시 얘기하자. 금방 적어준 표예요. 앞에서도 잠깐 밝힌 바가 있지만 인간은 지수화풍 4대와 영적인 신의 존재가 합쳐진 다섯 가지 원소의 집합체이다. 요거 적어볼게요. 4대. 요 4대의 지수화풍. 지수화풍. 여기다가 더하기 역. 요게 제5원소거든. 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제5의 에테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저는 신, 영을 더합니다. 요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요게. 근데 이 영이 정신 자체로 부활하면 신인이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인이 정신 자체로 부활했을 때만 그냥 4대가 모여서 영이 여러분 온전하게 영을 담고 있는 집합체이므로 사람이라고 하고 인간 파란 게 안 좋네. 안 보입니다. 자 계속 몇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좀 받아들일란지는 모르겠어요. 따라서 인간은 영적인 신의 존재이면서 포괄적인 사고를 지닌 신인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필자가 말하는 접니다. 다음 책이니까. 필자가 말하는 사회적 사고의 영역은
일종의 유기적인 성격을 띤 직관의 세계다. 즉 포괄적인 개념의 개체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연결된 전체 유기체라고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유기적인 전체적 인간과 신의 설계도는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줄 읽어보는 거예요. 신의 상관관계. 이 신자는 되게 조심스러운 단어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사고를 아주 고급 수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가. 이 뇌는 있죠. 뇌. 이 지구인. 지구인이라면 이상하죠. 표현이. 지구촌이니까. 인류 이래볼게요. 우리 지구에 사는 인류 전체. 이 지구인이라면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 인류인, 지구인, 우리 인류 전체 이렇게 지구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이게 반드시 뇌는 사고와 사회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 사회적인 뇌가 될 때 우리 지구 공동체에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고급 수련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뇌로 돌아갈 때 이게 전체적인 전체 인간이거든요. 유기체니까 전체 인간 아주 유기적인 살아있는 또 읽어볼게요. 관계가 아주 깊숙이 있는데 이 사고는 논리의 세계고 추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사고는 굉장히 피곤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깊숙한 관계가 있는데 그 뇌의 설계도는 마치 이 우주 만물을 있죠. 우주 만물을 한 덩어리로 보고 화음 세상 알죠 여러분? 한 송이 꽃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보고 요때 사람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정신까지 한 몸과 한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걸 불교에서는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 운동이라 해서 제가 늘 말하는 화음에 대해 그리고 천부에 대해와 다 있습니다. 이 화음의 계백 세상은. 그래서 제가 필자가 전하는 설계도와 뇌의 설계도와 유사한 점이 많은 그런 운동이다.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 운동이. 인드라망은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불교 화엄경에 나오는 말인데 반짝반짝이는 보석 있죠. 그 보석이 끝없이 매달려 있는 거대한 그물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내가 요렇게 그물 코 하나씩 요렇게 코를 깨어서 그물 코를 깨어서 각 동네마다 성자로 살아달라고 부탁했잖아. 이렇게 보석이 치렁치렁 매달려 있는 그물 같은 그런 모양을 인드라망이라고 하거든. 그게 제가 펼치는 화음의 대의와 천부 대의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설계도가 보면 각각은 우리는 유기체지만 인간의 각각은 각각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빛과 생명을 주는 구조 속에 공존한다는 진리를 상징하는데 인드라망이 이는 삼라만상의 관계가 경쟁이 아닌 원효의 일종의 화정이에요. 협동에 의해서만 경쟁이 아닌 협동에 의해서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가르침이다. 그런데 이제 제 사상과 철학 얘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설하는 아주 중요한 진실은 그 보석은 혼자서는 절대로 빛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유기체라는 말을 써요. 전체적인 유기적인 인간 이게 사회적인 뇌의 운의 직관의 역량. 우리가 뇌가 단백질을 먹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사람의 뇌가 성장하기 시작해 진화를 하고 단백질 육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건 뭐 여러분들이 네이버 백과사전만 쳐봐도 나와요. 이 단백질의 성장 뭐 진화 이런 거 쳐보면 근데 우리가 단백질만큼 우리의 뇌가 사고의 영역을 진화시키는 반면에 우리 뇌는 계속해서 영적 인류의 진보와 진화를 위해서 지구 공동체의 문화와 상생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 뇌는 사회적인 뇌로 끊임없이 성장 발전하면서 진화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팩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소사이티거든. 그래서 아주 보석 혼자서는 절대로 빛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뇌의 설계도, 뇌의 설계도는 신의 설계도입니다. 신의 뇌를 찾아라는 게 책 제목이. 오로지 사회적인 사고를 지닐 때만이 유기적인 단계를 통해 끝없이 진화를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왜 우리 인간을 보고, 설성님 우리 보고 사회적인 동물이라 하죠. 우리 인간들고. 그게 뇌가 사회적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 팩트는 시사한 바가 좀 커요. 따라서 바로 그 이유가 우리 뇌에 저장되어 있는데, 즉 뇌는 사회적인 뇌가 있고 잔해인 사고적인 뇌가 따로 있다. 잔해, 운해는 사회적인. 따라서 운해의 역할인 사회적인 뇌는 뇌기억 세포 자체가 사회적인 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말하고 느끼며 결과로 아는 모든 것에 우리 뇌는 사회적인 유기적인 이 뇌가, 전체적인 뇌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수행적 기질적 패턴이 습관화된 이 버릇 자체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뇌는 생명의 진화와 함께 사회적인 유기체로 성장해 성장 발전해 올 수밖에 없었다. 지구 문명의 발전만 봐도 그렇다. 요 말이. 이 지구 문명까지 들어가면 여러분이 뭐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인류애를 느끼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된다. 지구 문명도 한번 따져볼게요. 자, 즉 지구과학의 역사의 한 축을 보면 이렇게 될게. 지구 역사의 한 축을 보면 지구과학의 지구 문명은 늘 사람들의 뇌 성장과 함께 끊임없이 진화해온 것, 진화해온 건 사실인데, 따라서 지구도 거대한 하나의 생명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인드라만처럼. 그럼 요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요게 지구예요. 그러면 요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이유가 요거를 여러분 거대한 진공의 덩어리라고 볼게요. 묘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구를 4대 지수하풍의 기운이 모여서 0이 더해져서 제 원소가 합쳐져서 5가지 원소인 사람의 덩어리가 이렇게 사회적인 뇌를 가지고 유기체로 나왔다면, 그거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이 지구 땅 덩어리도 무언가의 조건에 의해서 거대한 진공 덩어리인 이 묘유가 들숨 날숨에 의해서 지구를 조건에 탄생시켜 버렸다는 거. 진화에 의해서. 여러분 옛날에 바닷물은 다 노란색이었어요. 그전에는 빨간색이었고 가스. 거기에 거대한 이 진공의 묘한 이 슬류자잖아요. 진공 진짜로 고한 요 진공 상태의 묘한 뭔가가 있다니까. 요 안에 거대한 생명 덩어리가. 그게 여러분 뇌 속에 압축되고 압축되어 칩 자체가 포괄적으로 전체 툴로 쑥 들어가 있는데, 그게 좌뇌는 사고적인 추리의 영역을 담당하고 우뇌는 직관의 영역인 요런 큰 신의 영역과 영적인 체계를 담고 거대한 전체 의식을 담아놓은 유기체로 진공묘유를 담고 여러분이 눈을 뜨면 요거를 가르치려고 그리는 거 아니에요. 지구과학의 역사의 한 축을 보면 지구 문명은 늘 사람들의 뇌 성장과 함께 성장 발전이 왔다 그랬죠. 그럼 지구도 하나의 거대한 생명 덩어리인데 그 진화 또한 이게 진화를 해온 과정인데 사회적인 생명의 순환 사이클에서 절대로 이 진공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 진공은 사회적인 진화 과정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소사이어티, 사회 이런 개념을 벗어나요. 더 큰 틀에서 보라니까. 그러면 이 그림을 허공이라고 해도 좋고 진공묘유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인간은 본래 이 진공묘유를 담고 요거를 담고 요렇게 담고 요 허공을 담고 이렇게 담고 여기도 담았잖아요. 여기도 담고 여기도 담고 담고 불안전한 상태의 의식체계로
여러분이 태어나요. 불완전한 의식 체계로. 요걸 우리는 개체 마음이라고 그래요. 개체. 그리고 우리는 이 개체 마음을 갖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회적인 영역인 직관의 뇌에 여러분이 귀일되고 귀속되면, 합이라면, 요렇게 살 수 있어요. 요거나 요게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요게 요 본재예요. 요게 사람이니까 요 존재라니까. 요게 요 존재. 근데 둘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진공을 담고 행복하게 가치있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은 불완전한 의식의 체계인 개체의식을 담고 개별적으로 둘로 쪼개져서 사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게 불완전한 게 여러분 뇌가 사회적인 뇌에 여러분이 귀속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측에. 자,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허공 안에 새까맣게 점처럼 찍혀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소아적 개념에서 마치 껍질처럼 자기 안에 갇혀있는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껍질에 갇히면 요래요. 요렇게 생겼다니. 우리 공부할 때 맨날 그려주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내가 지금 이 진공뇌를 좀 이따 끌고 나와서 정신으로 가르칠 겁니다. 누가 보냐? 이게 봅니다. 누가 아느냐? 이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가 요 대야로 눈을 뜨면 소화, 요거는 철저하게 좌뇌의 영역인 사고에 묶여있는 추리에, 사고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따지고 짓고 부수고 대조하고 분석하는데, 여러분은 이 패턴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소화, 요거는 대야. 그래서 여러분이 요 소화를 딛고 부족하지만, 요게 대승입니다. 모자라지만 딛고. 그래서 잘 봐요. 그 소화는, 요 소화는, 요 새까만 소화는 대화와는 대야, 요거와는 둘이 될 수 없는 본질적인 하나인데, 그 하나는 전체를 포함한 유기체인데, 유기체라는 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거대한 생명이므로 모두의 모든 것의 전부인 우주 그 자체라고 보면 됩니다. 요 자체. 자체인데 중간에 새까맣게 그려진 그 선을, 요 중간에요. 요 지구 땅덩어리를 포함한 요 선을, 요 선을 우주라고 봤을 때 요, 요거는 진공묘입니다. 마지막에 희미하게 요 파랗게 그려진 요거 있죠. 파랗게. 요걸 설명하려고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파랗게. 요거를 거대한 진공 덩어리로 한번 봅시다. 요 우주를 탄생시킨 거대한 진공 덩어리, 진짜 공안돼서 우주도 나왔으니까 그 안에 묘한 뭔가가 있는데, 그 묘한 뭔가가 여기로 꿀꿀하니까 여러분의 정신체계입니다. 요 뇌의 설계도, 뇌의 설계도를 완벽하게 해석하고 해독하고 판독할 수 있는 정과 신의 체계를 갖춘, 사고와 직관을 통합한 무한의 자아인 정신 자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세상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말한 내가 영과 신의 역할인 사회적인 뇌가 요렇게 오라니까, 전체적인 유기체가 요렇게 오면 요 사람과 지구와 우주, 태양계, 은하계를 갖춘 진공 덩어리가 있다면, 본체가 그 안에 묘한 이슬유자잖아요. 뭔가가 있으니 그걸 고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뭔가가, 그 자체가 정신이니까 이렇게 묘유로 가라. 그 뭔가가 진짜 고용한데 그 안에 정신으로 꽉 찬 사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고가 좌뇌의 추리 영역인데, 그게 펌 혹은 알매 영역이 탁 쪼개지는 순간, 상부라는 순간, 깨침으로 알아지는 순간, 합이라는 순간, 여러분의 영이 온전하게 정신 자체로 눈을 뜹니다. 여러분의 신이 온전하게 정신 자체로 눈을 뜬다니까. 좌뇌 추리 영역인 사고가 여러분 좌뇌 영역인 사고 자체가 좌뇌 영역이지만 정신 자체로 온전하게 부활할 때, 진공묘유를 담고 부활할 때 눈을 뜨면 이것이 완벽한 대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각이 되면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책에 왜 자꾸 좌뇌, 우뇌, 이 사회적인 뇌, 사고적인 뇌를 가르치냐면 요 정신 자체가 무아라면 우리가 소사이어티, 사회적인 유기체, 인드라만 세상이 삼라만상일체 세상이라면, 인류라면 요렇게 진짜 공안된 묘한 유가 깨달음입니다. 대각이고 엄청난 세계. 왜냐면 좌뇌는 지성의 영역이에요. 요건 좀 이따 할게요. 요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무리할 때. 요 인류가 정신 자체로 묘유로 눈을 뜰 때, 깨달음을 대각할 때, 요 인류의 저급한 지성의 영역, 좌뇌의 사고적인 영역이 완벽한 힐링 소사이어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완벽하게 완전함으로 부활하여서 지구 땅덩어리와 인류 전체가 완전함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온전하게 정신 자체로 부활하는데, 온전하게 정신 자체로 합의를 할 때 여러분의 신이, 여러분의 사고와 이성이 여기로 가라니까, 지성은 이성이니까, 정신 자체로 묘한 유, 있을 유자니까, 자체로 부활할 때 온 인류가 전체가 다 부활한다니까. 이게 사회적인 뇌를 가르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관의 영역인 운의 인간이 되라니까. 그래서 이거 설성님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이거 좀 어려운 건데 다 지우고 재밌게 해볼게요. 또 더 쉽게. 이거는 약간 지도자들 이 강의를 여러분이 지도자잖아요. 아니면 지배자인가? 지배자는 바통을 키우고 지도자는 도통을 키우고 그러는. 다시 사고의 영역. 요게 추리 영역이라면 요거는 지성의 세계예요. 지성. 여러분 알매 영역 할 때 암자를 어떻게 리얼 피엽 적습니까? 리얼 미음. 리얼 미음. 알머 영역. 요걸로 얼지랑 많이 다퉜어. 아 진짜 내가 이거 책 적는데 알매 영역이 여러분 지성의 이거는 우리 저 서한님하고 명리학 공부하실 유라님이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이 지성의 책에는 알매 영역이 엄청나게 크면 클수록 좋아요. 요 안에 여러분 혹시 주역 같은 거 알잖아요. 주역. 그 다음에 정역 같은 맥락이에요. 동아시아의 저 여기 팩트가 정역이고 요게 중국학이 주역이고 그러니 그럼 여기에 더 지나가면 서경도 있고 역경도 있고 그다음 또 더 지나가면 명리학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성명학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주자학 이런 건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기문술도 있고 둔갑술도 있고 제가 배운 건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명리학부터 요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가 또 부전공을 하니까 서양철학 같은 요런 것도 있고 있다면 이거를 딴 데서는 학문은 여러분 공부하는데 타단체나 저는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격화시키는 거다.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아르마리 영역을 키우지 마라 그래요. 근데 저는 반대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요거 주역, 정역, 서경, 역경, 춘추, 백과 요거 동아시아의 역사와 철학을 다 알고 서양 문화를 다 알고 있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요 지성의 영역이 방대하면 방대할수록 나중에 여러분이 이 사고의 추리 영역이 나중에 정신 자체로 완전하게 부활하고 통일될 때 요 지성의 영역이 1%도 안 빠지고 전부 여러분께 됩니다. 전부 다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유리해요. 그런데 하늘은 반드시 자기를 닮은 사람을 좋아한다 했거든. 이때 하늘을 유기체로 보지 마라니까. 금방 말한 이 정신 자체로 보라니까. 이거 정자 적을 때 간단해요. 이 정자 이렇게 해야 돼. 정자는 쌓을 정자라니까. 쌓을 정. 그러니까 일적 식거 무게화상할 때 일적 일이 하늘이잖아. 일적 쌓이고 쌓여 모이고 모여.
신령한 천지의 기운이, 요 아까 말한 진공의 기운이, 묘유의 의식이, 이해가 되죠, 엔지단이. 그게 쌀일 적자라니, 쌀미 자라니까, 곡식. 그러니까 쌀을 먹고, 배설하고, 그 에너지를 얻듯이, 정신이라니까. 정신. 정과 신으로 한번 부활해보자는 거. 이 지성의 영역을 담고, 요거를 버리지 말라니까. 그래서 요 정과 신이 반드시 정신 통일될 때 하나의 통일장으로 두 가지 사람만 끌어안아요. 첫 번째가 알매 영역이 방대한 박사급, 교수급, 학자급, 그리고 엄청나게 너 귀신 덩어리네. 니 아는 거 모르는 게 없네. 요런 표현을 하는 알매, 우리 성화장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아요. 정말로 와 어떻게 저렇게 방대한 정말 동아시아의 한 철학의 한문에 이런 게 너무너무 부러울 정도로 많이 알아요. 요 알매 영역이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은 나중에 큰 대각자가 됩니다. 이 정력을 꼭지 따신 분이 김일부 선생이잖아요. 그 스승님이 연담 이용규 선생 전부 한학자셨다. 이분이 19년간 면벽 수도할 때 화두가 영동정심은, 즉 그늘로 우주를 바꾼다. 이분이 유명하신 한학자였기 때문에, 조부님 가친 다아버지부터 한학자였기 때문에 정력의 괴를 하늘이 주신 거예요. 완전한 정력의 괴를. 근데 이분이 일장무식쟁이고 아무것도 몰랐다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팁이 있다니까. 요 정신의 영역에서, 진공묘유의 영역에서, 이 사회적 뇌는 여러분들한테 지성의 체계 말고 요 영성이 있는데, 영이 엄청나게 밝은 요 사이에 뭘 넣어놨냐면, 죄송해요 요렇게 표현해서, 일자무식쟁이를 팁으로 넣어놨다니까. 왜요? 어마어마하게 아는 박사급의, 학자급의 이런 엄청난 지성의 체계를, 알매 영역을 갖춘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영성이 너무너무 크고 밝은 성직자거나 구도자거나, 아니면 거대한 수행적 자질이 있는 수행자거나, 둘 중에 하나를 정신이 끌어안는데, 그 사이에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종교의 틀도 없는 피가 맑고 맑고 또 맑은 일자무식쟁이를 하나 넣어놨다. 일자무식은 진짜 난 놓고 자기 이름 겨우 적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 단체에 말씀을 드릴 수 없죠. 모 단체는 학식이 좀 얕고 거의 다 끌어안는다니까. 요 상태에서. 모 종파에도. 그러니까 요런 일자무식은 관념의 체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 분석하는 사고의 틀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긴지 아닌지 짓고 부수고 하는 관념의 체계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피가 아주 맑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관념이 없다. 관념은 아르마리가 지나쳐야 관념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역할에 지성과 영성을 통일시키는 것, 이게 정신 통일인데 요 자체가 신인합일이다 요렇게 표현한. 요 신인합일을 한 사람의 뇌는 반드시 유기적인 우측의 사회적인 뇌로 뿌리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왜냐하면 개체의 틀을 벗어난 전체의 사고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뇌는. 그래서 이게 뭐 유명한 그런 단어도 있지만 힐링 소사이어티, 가장 유기적인 사회적인 뇌로 힐링, 케어되고 케어받고 깔끔하고 청정함으로 돌아갈 때 이 인류는 엄청나게 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통일이 되면, 신인합일 되면, 우리 공부는 요 신인합일은 기본이에요. 거기서 머물지 말고 위로 쭉 올라가서 천인합일 하자는 거예요. 요건 좀 이해가 되죠? 안 되는 것 같다. 옳지 니라도 네. 대답하라 했죠. 좀 있으면 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이러면, 뇌는 그냥 뇌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뭐 많은데 뭐 그러면 제 그 천공주 그 뿌리가 되는 천공이란 시 하나 적어놓고 또 설명 좀 드릴게요. 머리골 깊은 곳에 이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3일 신고도 설명해 주고 정신책에 천국이 있나니. 하느님을 보는 자 살아있는 신성이로 어째 이게 또 잘 안 나오지 검은 거. 네. 좀 덥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더운데. 몸 있는 자 이룰 수 있나니 세상 넘어 진실을 보리. 진실을 보리라. 이렇게 제 천궁이란 시인데 이게 제목이 천궁이에요. 천궁. 머리골 깊은 곳에 천궁이 있나니 하늘님을 보는 자 살아있는 신선이로다. 몸이 있는 자 이룰 수 있나니 세상 너무 진실을 보리. 사실은 이 시가 전하는 메시지와 3일 신고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즉 3일 신고는 3일 있잖아요. 3일. 세계가 하나 되는 이치라니. 그 원리를 직접 하늘에 고하는 이치이고 따라서 세계가 하나 되는 이치를 안고 이 이치를 안고 3일 신고 세계가 하나 된 어제 배웠잖아요. 이거요. 천경, 인경, 신경. 천경, 지경, 인경. 여기에 뇌의식, 뇌기억, 뇌파일, 삭제. 일석삼국의 원리, 삼일신고의 원리를 안고 직접 사람이 신이 되기 위해 고하는 또 하나의 원리. 그게 바로 자성부자 강제이네. 삼일신고에 나오는. 따라서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는 우리 뇌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뇌를 알면 전체를 아는 겁니다. 이 뇌를 알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는 우리 인류의 마지막 보고인데 즉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형이학과 형이상, 형이학, 형이상 이런 단어는 주역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런 세계가 다 들어가 있는데 따라서 우리 뇌에는 지구과학과 물질물명 그리고 수리와 철학까지 일체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신의 설계도를 해독하는 데는 일종의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를 가르쳐주는 게 거듭 얘기하지만 정신이에요. 요게 여러분 키라니까 열쇠. 여러분 정신. 그래서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정신 차려 이 녀석아. 이렇게 표현하는 정신. 정과 신은 우리 뇌의 설계도를 완벽하게 해독 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맞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고하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사유는 인간의 고유의 능력입니다. 사유, 사유가 사고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 적혀있네. 그러면 이거를 칠판을 보고 있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 당신은 과연 신의 영역과 합의를 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니면 죄송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단어 마치 금수처럼 영이 너무너무 저급해서 의식체계가 바닥에 붙어있는 아주 저급한 그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저급하든 고급수련이든 의식이든 전체 의식이든 개체 의식이든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이 순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사실 이 팩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려서 우리 뇌의 설계도를 풀 수 있는지 다 끝낼라면 또 이렇게 길어지네. 우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까 하면 야 뭐 이 마체라인은 또 있네. 요거는 제가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벌써 40분이 넘어간답니다. 내가 2, 30분만 할라 했는데 신의
설계도, 뇌의 설계도를 푸는 데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기입니다. 기. 기 알잖아요. 기. 요렇게 적을게요. 그냥 요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호흡. 요 두 개만 오늘 가르쳐 줄게. 요 기는, 여러분 이 기는 정신 자체로 통일될 때 요게 인기가 있고 인간의 기운, 천기가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 요 인기는 필요 없어요. 사람의 기운은. 요게 필요해요. 천기. 근데 이 기는 뜨거운 보리차 있죠? 펄펄 끓는 뜨거운 보리차. 그걸 여러분 백회에다가 쭉쭉쭉쭉쭉쭉 붓는다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어찌 되겠는지, 천기가. 혈이 막혀 있으면 막혀 있을수록 뜨겁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혈이 열려 있으면 그냥 술술술술술술 들어와요. 어떤 부작용도 없이. 들어올 때 대문이 몇 개 있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막, 기운의 막. 또 적어야 되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접시. 거풀막자. 막막자도 되는데 거풀막자라고 할게요. 이렇게 기운의 거풀이. 이렇게 기막이 이렇게 처지는데 여기에 기운줄이 연결될 때 그 천기를 기운으로 받아낼 때 대문이 네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개 대문이. 첫 번째 대문이 어디로 적었고, 여기 할게요. 첫 번째 대문, 대문이 여러분 백회입니다. 백회. 뭐 저희들은 뭐 호흡을 하는 단체는 아니까. 두 번째가 중문. 여기가 인당입니다. 중문. 이마, 이마. 소문. 여기가 뒤에 명문혈이라는데, 허리띠 뒤에 명문혈. 요 세 가지 대문에 한 가지 팁이 있어요. 4번. 그걸 쪽문이라고 하는데, 백회 앞에 전정혈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비마. 왜 숨골이라 해서 애들 볼록볼록 티 나오는 게. 그걸 전정혈. 요거를 네 가지 쪽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작은 문. 요렇게 해서 여기로 기가 들락날락거릴 때 여러분이 천기를 받아낼 수 있게. 요 기막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운줄의 연결은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신의 설계도를 완벽하게 해독해서 풀 수 있다는 거.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뭐라고 적어놨는지. 기라는 것은 신의 설계도를 해독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강력한 무기다. 따라서 기는 호흡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 조건인데, 그건 이미 앞생의 당기는 힘에 의해 결정이 이미 나 있는 상태다. 여러분 기파를 엄청나게, 우리 설아님 기감이 너무 뛰어나요. 본인이 스스로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천기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플러스 알파니까. 상상 그 이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기운이 아니라니까. 하늘의 기가 개입되는 순간 정말 단 1초 만에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자결하는 그런 자리라니. 요 천기가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 뱀같이 사악한 머리로 감히 하늘을 담으려 하지 말라. 제 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이게 유튜브에서 무슨 뭐 협박하는 것 같고 그런 건 아니고, 그만큼 혀를 깨물고 죽을 수도 있는데, 봐봐요. 인간의 몸이 200이에요. 200볼트. 요 천기는 만이라니까. 만볼트. 만볼트. 이게 한꺼번에 기운줄이 연결돼서 여러분 백회로 대문으로 밀고 들어온다 생각하면 여러분 터져버려요. 죽든가. 그래서 참지 못하고 혀를 깨물고 잘못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문중에는, 야, 이 유튜브 보면 저 거짓말이다. 이래. 여러분이 어떤 부작용도 없이 이 만볼트가 1차 변전소, 이거 전기로 말하는 거예요. 볼트니까. 볼트는 아니고 룩스라고 하는데, 2차, 3차까지 정도 거치면 요 만볼트가 여러분한테 500볼트 정도씩 내려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체계가 사고의 영역인 추리 영역을 거쳐서 무한의 자, 통합되는 순간에 운의 직관의 영역을 거쳐 자네의 운의를 거쳐서 전기가 끌고 내려와요. 여기 기운줄을 연결할 때 대문을 들어올지 인당 중문으로 들어올지 명문혈로 들어올지, 이거는
허리가 빠근하고 아파와요. 허리띠 부분이. 요쪽 앞 이마가 빠개질 듯이 아파올지 그건 체험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체험으로. 그래서 요 만볼트가 1차 변전수 걸칠 때 5점볼트로 줄어요. 요게 3000으로 줄고 요게 1000으로 줄고 요걸로 사람한테 내려올 때 500으로 준다는 거죠. 변전소를 거쳐서 여러분 일반 가정집에 전기 공급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야, 이 뭐 비 얘기, 뭐 호흡 얘기는 별로 뭐 눈빛이 안 좋네. 안 좋아하는 이런 팩트인가? 근데 여러분이 금방 말한 것처럼 펄펄 끓는 보리참을 상상하네.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에 몇 번씩 받아내고 있으니 이를 웃자면 좋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혈이 거의 다 열려 있다니까. 이거 참 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고 우리 문중이 이 우리 선원이 정말로 다른 타단체하고 다른 게 판 밖에 도라니까 판 밖에요. 좀 여러분이 제가 대열하고 소열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펄펄 끓는 보리찬물 같이 상상을 왜 하냐면 실제로 그게 들어옵니다. 그게 들어오는데 여러분 혈이 열려 있으니까 기운으로 느낀다니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막혀 있는 상태에서 제 책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온몸이 다 뒤틀리면서 혈이 열려요. 그때는 엄청난 극심한 고통인데 여기가 육지고 눈이 펑펑펑 내려요. 여러분이 앉아서 좌선을 딱 해요. 방석에 앉아서. 그 1m에서 2m가 눈이 싹 다 녹아버려요. 여러분한테 하늘의 천기가 연결되면 그 연결되었다라는 걸 수시로 느끼는 게 거듭 얘기하자면 대열. 이건 적으셔야 됩니다. 대열. 이거를 대정이라고 해요. 대정. 큰 에너지, 큰 생명, 본질적인 진공묘유를 담고 여러분이 대정이 눈을 뜨면 여러분들한테는 대화의 대화, 소화가 아닌 엄청난 대화가 눈을 뜬다니까. 여러분이 인류애와 민족사를 걱정하는 그런 엄청난 인류애를 느끼면서 삼라만상 일체를 정과 신으로 부활시키고, 부활이라니 말이 중생구제를 하고 이 말이. 제가 영지당님한테 오늘 그랬죠. 조만간 며칠간에 뭐가 터질 모양이다. 제발하고 중생구제하러 내려가시라고. 그래서 요 대열이 여러분들한테 천기가 연결되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대열은 옆구리에서 끝납니다. 옆구리. 갈비뼈 딱 끝나는 옆구리. 갈비뼈가 끝나는 부분에서 백회로 훑고 지나서 양쪽 어깨 가슴, 등짝, 임동맥. 그래서 임맥은 음이요. 동맥은 뒤에 동맥은 양이라니까. 등, 등. 요건 가슴. 요건 음. 그래서 양이 한 바퀴 돌고 음의 체계로 인중을 돌아서 요렇게 내려가요. 가슴으로. 요게 펄펄 끓는 엄청난 에너지가 대정이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온도계로 재면 우리 문중은 정상입니다. 어떤 부작용도 없어요. 어쩌면 좋노? 이 고통이 없으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굉장히 마이너스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고통을 삶의 고통으로 대신할게요. 뭐 전부 삶에서 뭐 예쁘게 산 사람도 없더만. 그래서 봐봐요. 인당에다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인당에 천기가 꽉 차버리면 중문, 중간에 대문이 열려서 이게 인당이 꽉 차버리면 천기가 꽉 차면 뇌의 설계도가 그 원리에 의해 상단전을 자동으로 열어버린가 동시에 열게 되면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도 인당을 통해 강력한 빛이 가로등처럼 비칠 수 있다. 이거 우리 블랙앤화이트 할 때 여러분들한테 한 100번쯤 얘기했어. 100번. 접시만한 밝은 빛을 붙여오라고. 그게 자동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뭐 제가 자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요 인당하고 상단전은 별개입니다. 오늘은 너무 많이 가서 요까지 하고 자를게. 왜냐면 또 여기 뇌질, 뇌의 성질을 또 들어가야 되거든. 아까 그 시도 조금 줄였고 그리고 기하고 기 호흡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헷갈리고.
여기 있네. 우리 신부님 자리. 신이통까지 요 내가 빼왔거든. 오늘 가르쳐 주려고. 신이통 신부님 이거 볼 때 요 손 요렇게 있으면 이거고. 신부님 이거 보셨다면서요. 요렇게. 예. 이거 신이통 천기가 연결되면 신이통 군자들은 신의 통을 딸 신이통 존자들은 요렇게 그림이 나오고. 오늘은 기만 할게요. 기까지만. 막 힘들다. 막 물도 한 잔 안 줘. 아시겠죠? 오늘 뭐 한 1, 2부간 뭘 짜지 자르지 마라. 마무리하게. 오늘 뇌의 설계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뇌의 설계도. 뭐 신의 설계도인데 신이라는 말은 논란거리가 되니까 뇌의 설계도. 이것이 사고의 체계인 좌뇌 추리 영역, 그다고 운의 체계인 저 사회적인 뇌, 이렇게 할게요. 사회적인 뇌. 요 사회적인 건 여러분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유기적이라는 거, 인류 공동체를 지향하는 인간의 선한 마음, 그리고 따뜻한 대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여러분의 깨달은 존재라면 여러분이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지구를 행복하게 만든다. 여기에 사회적인 뇌는 생각에 집착이 전혀 없는 자유로운 상태예요. 전혀 없는. 요 사고의 체계는 생각에 집착이 있는 체계고 요 사회적인 뇌는 반드시 대정을 갖고 정신 자체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개념 정리입니다. 그래서 요게 정신이 통일될 때 거대한 진공의 묘유는 여러분과 함께 눈을 떠서 요 눈을 뜬 정신 체계와 사고와 사회적인 뇌는 반드시 인류 공동체의 뜨거운 대정으로 그리고 엄청나게 박애와 그리고 자비와 사랑으로 대정으로 대정은 큰 생명 큰 자비 이런 뜻이거든. 이것이 홍익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큰 기반 베이스 뭐 이런 거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할게.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뇌로 돌아갈 때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요 사회적인 유기체, 사회적 동물이 될 때 물론 요 사고를 담으면 좋아. 요건 지성에. 그리고 사회적인 뇌는 영성. 그리고 아까 요 뭐 무식하다 이런 표현은 절대로 격하는 거 아닙니다. 일자 무식 이런 거. 그럴 수도 있다. 피가 맑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의 설계도와 신의 뇌를 찾는 데는 기와 호흡이 아주 빠르다더라. 근데 기는 여러분 기감이 뛰어난 존재가 있어요. 수련생이. 이 공부 중에 가장 빠른 게 뭘까요? 신의 촉이라니까. 신의 촉. 그리고 기의 촉. 그리고 아까 말한 정의 촉. 느낄 촉자, 닿을 촉자. 그 촉. 호흡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인간의 호흡이 있고 신의 호흡이 따로 있어요. 신의 호흡은 여러분이 허공 자세가 될 때 코에서 가슴까지 내려올 때 4분 5분 걸립니다. 호흡 한 호흡 가슴까지만. 실제로 제가 해봤어요. 많이 실제로 그 사이클에 놓일 때. 그래서 호흡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되면 특강이 아니라 거의 법문 수준이라니. 법문.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문 들으면 다음에 법회할 때 아무도 안 와. 유튜브로 다던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